예, 장난감이 아니고 책을 보라고, 책을. 이게 뭐지? 아이, 우리 현경이 뭐 보나? 엄마, 응. 호랑이 내 호랑이? 예, 호랑이. 어우, 안돼야 무섭지. 그렇다. 여기저기 책을 펼쳐놓음으로써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렇게 호랑이, 호자를 시작하는 거 우리 한 가지 짓 해볼까? 네. 엄마가 제일 먼저 할게. 엄마는 호빵. 그럼 나는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주머니. 호주머니. 그리고 단순히 호주머니. 책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습과 연관시켜 글자를 익히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특별한 사교육 없이도 성공적인 조기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리 엉뚱한 아이의 질문이라도 성의껏 대답을 해줌으로써 아이의 호기심을 해결, 창의력을 키워준다. 진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 병아리 부활시키는 중이야. 이거는 병아리 부활시킬 때는 암탉이 알을 낳자마자 암탉이 20살 병아리가 되는 거지. 이건 지금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있다가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 계란 후라이 해먹을까? 이 세상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나는 애들이 알고 싶은 공부라고 생각해. 지금도 모든 걸 애들이 모를 때 그 즉시 가르쳐주는 거 그게 뭐 쌓여가지고 옳은 지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귀찮게 생각 안 했지요. 물을 수록 좋아했지. 아, 가카르다. 집에 있잖아요. 유치원 체리시지. 봐봐. 어, 목 잡으세요. 네, 애들이 많으니까. 짜잔. 이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뒤 다섯 딸들은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 공부 잘하고 차 조심하고. 입시를 앞둔 딸들을 위해 그녀는 또 하나의 교육 비법을 내놓는다. 엄마, 이거 뭐야? 뭐긴, 책상이지. 우리 집이 좁잖니.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한 자리에서 공부하려고 엄마가 이거 준비했어. 아, 그렇구나. 바로 온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마치 도서관을 온 듯한 기분이 들게끔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 자, 신문이야. 오케이. 어. 아니 무슨 신문을 그렇게 많이 배달해서 봐? 그리고 하루에 네다섯 개의 신문을 구독. 중요한 사설을 스크랩하여 논술 시험에 대비하게 된다. 어, 얘들아. 잠깐만. 이거 하나씩 그 이거 둘째 거. 이거 막내 거. 첫째 거. 거? 자, 이거 막내 거. 지금 학교 가면서 꼭 한 번씩 봐야 되고 엄마가 별표 세 개 해놓은 거 그거는 꼭 외워야 된다. 중요한 거니까 어서 가. 어서 가. 그래. 역시 엄마 최고야. 그래. 봐요, 우리 막내 거. 어서 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진미령 누님하고 민희 씨도 주 결국 이런 그녀의 교육 철학으로 인해 다섯 달의 성적은 항상 전교 상위권을 지키게 되고 이 소문은 주변 학부모들에게 전해져 부러움을 사게 되는데. 우리는 그 6남매 내가 남동생 한 명까지 7명을 키웠는데 하면서 전과 한 걸 안 샀어요. 각종 사전을 이용해가지고 다 처음에는 내가 가르쳐주는 만한 거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는 같이 사전을 찾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보면 찾아 다 하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참고서가 하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못해 그런데 이게 다 스크랩 해가 우리 아들 읽어보라고. 자, 이렇게 꼭 읽어봐야 될 건 이런 식으로 표를 하고 정 읽기 싫으면 형광펜으로 끄는 것만이라도 읽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끄었지. 그렇다면 이로 인해 그녀가 절약할 수 있었던 사교육비는 과연 얼마일까?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3,6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김종선 주부는 다섯 달의 사교육비를 약 1억 8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주변의 권유를 받아 이제는 공부방까지 운영하게 되었다는 김종선 주부. 일명 스스로 공부법을 내세운 그녀의 교육 방식이야말로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사교육이었던 것이다. 사교육비 줄이는 확실한 비법 세 번째 주제. S대 사회학과 졸업 후 대기업에 근무 중인 첫째 아들. S대 경영학과에 입학, 현재 군복무 중인 둘째. 오로지 안방 교육만으로 두 아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킨 한영순 주부의 비법은 뭘까요? 글쎄요, 공부에 왕도가 있나요? 안방만 내줘도 성공하던 거요? 집이 아주 깨끗하죠? 이 정도면 내 식구 살기엔 좋을 겁니다. 근데 이 근처에는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도서관이요? 글쎄, 이 근처에 도서관이 없는데요. 맹자의 엄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의 이사를 했듯 한영순 주부도 아이들을 위해 모두 세 번의 이사를 했는데. 아, 저기 여기는 어디예요? 도서관이에요. 아까 그 집 계약할게요. 그러세요. 예. 가시죠. 도서관이 가까우면 책 빌리기가 좋고요. 주변 환경이 대부분 조용해서 학습 환경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정에서 많은 양의 책을 구비해 주려면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대출 제도를 잘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빨리 가자. 얼른 하고 가자고. 어?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말할 때 오직 한 사람 한영순 주부는 노우라고 말했으니. 자, 명군이 수군이 이제부터 우리 요정의 나라로 한번 출발해 보는 거야. 알았지? 자, 가자. 출발. 출발. 다른 집 아이들이 모두 학원에 갈 무렵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헌 책방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이다. 오, 책 너무 많다 얘들아. 명근아, 수근아, 너희들 읽고 싶은 책 있으면은 여기서 다 골라봐. 알았지? 자. 내 아들. 아이들이 장난감 대신 책에서 손을 놓지 않도록 하면 책에 대한 친밀감도 높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 학원보다는 서점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어린 시절 독서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까? 네, 그렇습니다. 아, 6세에서 8세 사이에 이 학습하는 습관이 길들여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것이 평생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명문대 진학생 중 초등학교 전부터 학습 관리를 해왔던 학생은 전체 학생의 58%를 차지. 이는 어릴 때부터의 독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그녀가 절약할 수 있었던 사교육비는 얼마일까? 초등학교 입학 전 월 평균 7만 원의 사교육비가 드는 것에 비해 최소 192만 원의 이득을 본 것이다. 안방 교육법 그 두 번째는? 매일 하는 공부가 무섭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스스로 학습 계획표 만들기. 어디 좀 보자. 수근이, 너 이번 주에 이렇게나 많이 할 수 있어? 당근이지.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예습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해. 알았지? 알아, 엄마. 걱정하지 마. 알았다, 내 새끼도. 이거 우리 아들도.